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7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향화청, 가영, 또 헌좌지는 정근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438페이지 정법계지는 다계, 또 진원건공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부처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법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법으로 마음을 청정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 진원인데요. 정법계 진원 옴남 반드시 본래의 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옴은 환희, 희망, 발전, 또 최초의 소리, 반드시 또 깊이 잃고 뭐 이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남은 이제 본래대로 돌아가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가져왔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다. 또는 본래 성불 이루다의 뜻이기 때문에 옴남이다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세상에 처음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본래의 마음으로 본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뜻인데요.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바는 열반이고 해탈이지만은요, 열반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시비분별 집착으로 일어난 탐진치를 끊으면 자연적으로 해탈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마음속에 탐진치를 버리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부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약사일의 부처님과 권속들께서 오셔서 앉을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요. 정근에 찬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를 올리는 다계를 봉행을 하는데요. 자, 감노다. 봉헌역사저 함찰건강신 혼수인하수 혼수 자비인하수 저희제 맑은 물로 감로차를 만들어서 약사일의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오니 삼가 청성 어린 저의 마음 살피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가 없다면요,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져도 이루기 어렵고요.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없다면 아무리 학문을 해도 그 이치를 깨닫기가 어렵죠. 마음은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하지만요, 행하지 못하면 미련이 생기고 또 행하고 나면 번민이 생기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실체가 없고요. 내 것은 분명한데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그 속에는 엄청난 극락과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바를 우리 스스로 터득해야 할 것인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지혜를 주려 해도 자식이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아무리 부처님께 빌어도 부처님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진실된 마음으로 공향을 권함에 올리는 진원 권거인데요.
신은 권공 향수나열 제자 건성욕구 공양지 주원 수장가지 지변화 항류삼보 특사가지 나 시방볼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 저희 이제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여서 흥기로니음 식을 마련하여 올리옵고 모름지기 변함없는 부처님법의 지하 선보님을 후러르며 근덕을 보전하고 시방 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로 웃고 시방 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오며 시방 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진원 권공은요, 가르침을 주기에 오신 약사례 부처님께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였고요. 이러한 기회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다짐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행복이 이루시고요. 스바 천기도 천일법문 제79회차 서기문이었습니다.